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뵙죠. 네. 제가 지금 인사를 지금 몇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NG를 계속 내가지고, 네, 촬영도 오랜만에 썼더니 입이 잘 안 떨어지네요. 저희 몽키 테니스 전 오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가 뭐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네,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우리 유튜브 시청자 혹은 구독자 분들에게 강의하지 못한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오늘 제가 또 좋은 강의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팩트적인 강의를 하나 들고 왔는데, 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믿고 보신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차후에 누르실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자,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강의 주제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 제목에 나와 있죠. 오늘의 강의 주제 바로 나도 선수같이 치려면입니다. 나도 선수같은 움직임을 만들고 싶다. 자, 내가 선수같이 치고 싶다면 내가 나의 움직임 또한 선수같은 모습이 만들어져야지만 여러가지 스윙과 타법이나 힘을 쓰는 이런 여러가지 동작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희 테니스장에 레슨 해온 분들만 봐도 80% 이상, 많게는 90%까지도 네,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하고자 하는 몸의 움직임으로 레슨을 받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전국에 계시는 지금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움직임이 아닌지 한번 네, 되살펴 보시기 바라고요. 우선 여러분들 레슨 하실 때 어떤 동작으로 하고 계시는지 움직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레슨 하실 때 이렇게 하시죠, 그죠? 자, 스플릿 스텝 하고 발 움직이면서, 그죠? 스플릿 스텝 하고 땅, 스플릿 스텝 하고 땅. 자, 지금 제가 움직이는 요 정도도 그래도 좀 움직이는 편에 속합니다. 그죠? 이런 움직임도 움직이는 편에 속해요. 그런데 이제 또 스플릿 스텝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죠. 스플릿도 안 하고 그 다음 안 하시고 바로 발도 원 스텝으로만 내고, 그죠? 이렇게 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잘못됐다기보다는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치셔도 되는데 저도 게임하다 보면 이렇게 기다리면서 치는 공을 이렇게 쳐요. 자, 그런데 오늘의 강의 주제는 선수 같은 몸놀림. 자, 결국은 탄력 있는 스텝입니다. 탄력 있는 움직임. 자, 근데 이 탄력 있는 움직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지만 게임에서 나타날 수 있죠. 자, 지금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보세요. 자, 스플릿 스텝을 하고 이런 발을 쓰리 스텝을 움직이고 돌아보면서 또 스플릿 스텝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레슨 공은 굉장히 시간과의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 내가 계속 티팅을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의 공이죠. 하지만 실전 게임을 들어가면 상대가 발리를 할 수도 있고 갑자기 포칭을 나올 수도 있고 빠르게 날아올 수도 있고 길게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여러분처럼 이런 움직임이 항상 몸에 길들여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움직임을 설명드린다면 까불랑까불랑 거려라, 철랑철랑 내라. 쟤는 뭐 제 레슨자들의 장난으로 한 번씩 꼭 미꾸라지 소금 쳐놨는 것처럼 파닥파닥 거려라, 파닥파닥 거려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걸 영상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움직임을 평상시에 레슨 하실 때도 자꾸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특히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안 하신 분들은 잘 안 하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뭔가 나는 아직 실력이 초급자 혹은 중급자도 좀 수준이 낮은 편인데 이런 움직임을 하면 계속 혹시 건방지게 보일까봐, 그죠? 건방지게 보이거나 혹은 남이 나의 공치는 모습들을 보고 비웃을까봐 자신감이 없어서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움직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움직이느냐 보십시오. 자, 레슨을 하시면서도 처음부터 스플릿 스텝을 하기 전부터 가만히 서 계시다가 스플릿 타이밍을 맞추지 마시고 좀 이렇게 내가 몸에 반동을 주고 스플릿하고, 그죠? 치면서 내가 이렇게 자꾸 이래 발을 좀 내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좀 자꾸 움직여 주셔야 돼요. 너무 뭔가 틀에 갇힌 원, 투, 쓰리 이런 움직임보다는, 자, 제가 테니스를 지도하는 입문자 혹은 초급자 때는 좀 이런 좀 틀 속에서 지도를 하고 있어요. 스플릿 스텝을 하고 또 원, 투, 쓰리를 맞추고. 그런데 이제 랠리 단계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움직임보다는
그죠? 내가 좀 뭔가 철랑철랑 뭐 이러면 철랑철랑 그죠? 뭐 발을 움직이면서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자꾸 써주셔야 실전 게임을 하시면은 빠른 공이 날아오거나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발이 움직임이 익숙해져 있는 내 몸 동작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쫓아가서 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레슨 시간이 아니시더라도 어떻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여보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을 해보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자꾸 이런 움직임으로 내가 치고, 그죠? 결국 이 탄력 있는 움직임이라는 것은 바로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내 하체에서의 스프링 역할을 해주는 것은 제가 나중에 또 디테일하게 무릎 쓰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또 강의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스프링을 연상하시면서 내가 하체가 뭔가 이런 튕김의 움직임이 만들어져야지만 상체 동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튕김 타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강의 레드몽키가 생각하는 중요한 강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몸 동작의 움직임 서슴없이 연습 많이 하셔서 꼭 좋은 최고의 테니스 플레이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몽키 테니스 존 오픈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좀 늦게 말씀드린 점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아무래도 대구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벤트를 무료 레슨을 진행을 하다 보니 지금 인원수도 4일 동안에 나흘간 지금 200분이라는 선착순이라서 지금 거의 한 180분 정도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좀 빨리 된 것 같아서 너무 많은 분들이 요즘 테니스에 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니어 어린이 아이들을 위한 무료 레슨도 지금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대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지금 아래에 보면 링크에 저희가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많은 접수,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도 시청해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